나는 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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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팝숲으로 하는 연수가 되게 오랜만에 진행한다고 전해 들었는데 굉장히 그런 기수에 포함이 돼서 뜻깊다 생각이 들고 저희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 게 굉장히 느껴질 정도로 재밌는 OT를 지금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입사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랑 같이 입사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업무에 굉장히 좀 빠르게 적응하고 처음에는 신입사원의 그런 자세로 좀 많이 도와드리면서 나중에는 이런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이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원이 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입사원 권민경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청년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평소에 청년주택이나 서울시 주택 관련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제 지론 중에도 생활을 위한 조건들 중에 주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SH 정책이나 공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SH공사는 현재 1,000만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주거 복지 사업 안에서 공공재 코디네이터 등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공기업을 지원하면서 계속 불합격 화면만 봤었는데 SH 이제 최종 합격한 순간 그 화면을 보면서 SH에 뼈를 담겠다는 심정으로 평소에 SH공사의 사업이나 이제 주로 하시는 일들을 뭐 딱히 기간을 두고 준비한다기보다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끔 뭐 홈페이지도 들어가게 되고 뭐 어떤 게 공개가 되어 있는지 또 관심 있게 보다 보니 뭐 따로 면접을 준비한다거나 시험을 준비할 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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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